안녕하세요. 델리민주에서 함께하는 국감 그후두 번째 시간, 더불어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 안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큰 활약을 펼치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혁 의원님도 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혁 의원입니다. 네, 네, 우리. 안기령 대변인이 가운데 계시니까, 예, 뭔가 진짜 프로 같아. 아, 뭔가 우리. 안정감이 있고. 안정됨이, 그 마음이 놓여지고. 약간 뉴스데스크에 나온 것 같아. 굉장히, 예, 마음가짐이 굉장히 지금. 뉴스, 유튜버 같지 않고. 왜, 공중파 탄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그걸 기대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우리 박상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델리민주를 총괄하시는 네. 민주당의 디지털 사무부총장이십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심이 들어갔다 혼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워낙 국감에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네. 모셨는데, 지난번 국토위 국감 그후첫 번째 시간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예, 저하고 이서영 의원,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님이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그동안 이제 델리민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당원들하고 뭐 여러 지지자들하고 함께할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저하고 가장 술을 많이 먹는 의원 중에 한 분인 우리 김영호 의원님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사적으로 아닙니다. 이용하시는 이번에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이, 내가 교육위 간사라서 제가 굉장히 교육스럽습니다. 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제가 지난번 그 국감 그후첫 번째 시간을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세 분께서 이 조회수 많이 넘어야 두 번째 방송을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덕분에 조회수 많이 넘었고, 또 다른 채널에서 요거를 퍼가서도 실시간 중계를 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또 이번 국감에서 아주아주 아주 맹활약을 펼치신 김영우 의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국감 끝나고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영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감이 이제 많이 회자되니까 뭐 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오! 인터뷰도 많이 들어오고. 역시. 그리고 좀 이미지가 좀 강성 의원으로 좀 요새 전환이 됐다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좀 예리하고 매서웠어요. 네. 원래 강성은 맞잖아요. 우리 박상혁 의원님 말씀은 제가 가장 강성이다로 말씀하는데, 지역을 다니면 예전에 우리가 여당 할 때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국감 끝났더니, 김 의원 잘 싸워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오히려 싸워달라, 투쟁해달라 이런 좀 동료의 목소리가 크신 것 같아요. 아마 김영호 의원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알기로 가장 검찰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고 비판적인 의원이 김영호 의원입니다. 아, 정말요? 요번에도 그 예결위 마지막에 또 한동훈 장관하고 했잖아요. 네. 세게 말했죠. 네. 그러니까 뭐 전혀 논리 뭐 이런 거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뭐 역시 다음엔 법사위 가시려고 하는지 만주 변호사 같은 맞네요. 느낌으로 굉장히 이 검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매일 저 만나면, 이런 법안 만들어서 검찰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온화한 이미지로 뵀는데, 이번 교육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아주 강인한 카리스마를 아유, 보여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대단하시다라는 아유,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싶었습니다. 박상혁 의원님은 상 받으신가요? 아니, 전혀 상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 가장 주목을 끌었던 아닙니다. 네. 근데 아까 오늘 뭐 어떤 상을 왔다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제가 아까 어떤 모 의원님하고 이렇게 지나오다가 자기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상 받았다고. 상 제목이 참 괜찮은 의원상이에요. 그래서 참 괜찮은. 어디 언론사에서 주시는 건데, 그래서 야, 정말 약간 좀 부럽긴 했습니다만, 저는 델리민주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델리민주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약간 많이 넘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방송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많이 나와야 또 방송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상혁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네. 약간 그 우리 국토위 세 명의 스타가 다 나오셨네. 다음 이번에는 우리 김영호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더 대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이고. 하고 시작을 우리 안규령, 아니, 우리 안규령 대변인 처음 나오신 거고요. 네, 저도 오늘 그럼 조회수 상당히. 지난번 네. 시청자에서 이번에는 네, 야, 두 분과 함께할 지난번에는 수 한준호 있는 의원이 있었으니까 뭐 저희 불안함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엔 또 안규령 대변인 모셨어요. 네, 영광입니다. 두 네.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저희 국감 그 후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예전에 언론사에 그렇죠. 있었으니까 이제 의원님들 뵈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예전에는 매체가 많지 않을 때는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하면 언론사에서 관심 있는 부분, 언론사에서 이렇게 콕 집어내는 부분만 보도가 되고 그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정감사 내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네. 그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화제가 되는 게 또 편집을 해서 막 돌아가고요. 쇼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활약을 하시는 걸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소위 요즘은 본업 존잘이라고 하는데 본업 존잘. 네. 본업을 네. 잘해야 이제 네. 멋있다. 아. 네. 그래서 국감에서 질의를 잘하시고 이렇게 의혹을 파헤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특히 국민들이 많이 신뢰를 보내고 네. 칭찬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당원들하고 지지자들께서 그동안 많이 목말라 계셨던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김영원님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시원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정말 논리적으로 네. 저쪽 당이나 정부를 좀 제압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저는 뭐 저희 국토위뿐만 아니라 교육이 뭐 모든 상임위에서 정말 압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느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아셨지? 그리고 뭐 저런 질문을 하실 때 떨리시진 않았나? 막 이런 개인적인 궁금증도 생겼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많이들 정말 언론으로도 많이 보도됐고 유튜브로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 김영호 의원님의 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그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날카로운 질문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저희 그 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오늘 초등학교 학폭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경기도 뭐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구두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핵심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것인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고 한 달 넘게 확인한 결과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가해 엄마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 카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카톡 프로필에 이 사진 올린 시점을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7월 19일에 프로필 메인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전지를 내린 날입니다. 그런데 굳이 카톡 프로필에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카톡 프로필에 왜 그 사진을 올렸을까요? 그리고 의혹 자체도 처음에 제보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보가 아니라요. 이제 많은 이제 보수 패널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아마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정말 우연이었죠. 우리 그 보좌진 한 분이 동료 보좌진과 차를 마시는데 그 동료 보좌진이 그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 우리 아이 학교에 3학년짜리 아이가 2학년 할 때는 전체 구주가 나왔어. 그때 이제 우리 보좌진이 아니 어떨 아이들 문제가 그렇게 구주에 피해가 왔지? 정말 그 지점에서 첫 번째 가본 거예요. 그래서 거였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왜? 그 아버지가 무슨 대통령실에 높은 사람이래. 이제 이게 단초가 돼서 저희가 교육위원이니까 그 한 달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첩보를 입수하고 네. 이제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지방교육청에 학폭이 열린 자료인데 사실 협조를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 방송에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교육청에다가 이제 우리의 임태희 교육감이 우리 피감기관의 대상자니까 경기교육감 네, 네. 경기도 교육감이니까 이 자료 요청을 안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임태희 교육감에게 문제를 정말 세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당신들이 협조해주면 교육감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해당 학교의 문제니.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설득하고 설득해서 학폭이 그 회의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탐방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의 이제 그 좀 주소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우리가 알게 됐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목자진들 네. 시켜서 탐문을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 가족들의 이제 그 뭐 카톡방도 돌아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진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증을 잡아간 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 처음 드리는데, 이제 언론 환경이거든요. 요즘 하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와서 막 언론을 쥐잡듯이 잡으니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감에서 폭로해도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로 오히려 이제 몰아붙여서 굉장한 이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먼저 준비할 때? 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전날 모 방송에 미리 그 정보를 주고 방송에서 한번 보도를 해주면 그 다음날 국정감사에서 어저께 방송을 근거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아. 어저께 뭐뭐 방송에 따르면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라고 네. 하면 조금 더 이 좀 우리가 안정하고 예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뭐 방송이 거부를 했어요. 아. 그래서 보통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진보를 대표하는 방송도 제안했는데 그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보좌진과 그러면 그냥 내가 실명 거론하고 내일 폭로하겠다 해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거죠. 11시에 김승희에 대한 실체를 폭로했는데 뉴스원이라는 통신사 한 매체 빼놓고 오후 2시까지 아무도 보도를 안 합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언론을 감시하는 미디오늘이라고 있죠. 언론에 그렇죠. 언론을 감 그래서 미디오늘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보통 일도 아니라 현직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학폭 문제고 네. 이것에 대한 권력형 비위나 뭐 아니면 권력형 학폭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국정감사에 나온 야당 간사의 이야기를 아무도 다루지 않느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1시 한 50분쯤에 이제 언론사 좀 진보적인 언론사가 전화가 와서 아 선배님 2시에 갑자기 대통령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는데 아마도 오전에 선배님이 언급했던 그 사건에 관련된 긴급 브리핑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느낌이 아 이것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든 아니면 바로 경질시키겠구나라고 예상했는데 2시에 공직기강 조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공직기강으로 그 조사하겠다로 해서 확인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모든 언론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 전날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회피한 거와 또 제가 폭로한 후에도 3시간 동안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문제가 바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그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하나의 예, 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보통은 가짜 지금 김영호 의원이 예상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다 네.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이런 게 일반적인 태도잖아요. 그리고 전혀 모르쇠로 가다가 뭐 되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정말 처음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뭐 즉각 좀 이따 뭐 얘기하시겠지만 그날 당일날 사퇴식 네. 뭐 사퇴한 걸 수리한 네. 정말 최초의 사례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것은 정확한 팩트 때문에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학폭 회의록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사항을 갖고 제가 이걸 확신을 갖고 폭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랑의 매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직 구주의 부상을 입혔는데 학폭위원이 물어봅니다. 그 가해자의 어머니한테 이 사랑의 매라는 표현은 따님이 쓰신 겁니까? 어머니가 직접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 얘기가 우리 딸이 어떤 일을 저지르 놓고 굉장히 스스로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아이인데 아마 그 아이 후배가 좀 잘못해서 혼을 내주다 보니 아마 사랑의 매 성격으로 좀 때린 것 같다. 사랑의 매. 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칸이 너무 적어서 그냥 함축적으로 사랑의 매라고 표현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해자의 부모로서 상당히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또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할 사항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조치, 그러니까 아이 가해자가 학교를 못 나오게 한 긴급조치 하는 날, 갑자기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이 프로필 사진에 업로드하는 시간이 다 근거로 남아있더라고요. 네. 또 시간을 보니까 그날인 거야. 야, 예리해요, 그런 것까지. 네. 또 어떻게 그 어머니는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있고, 아이를 오히려 굉장히 아이도, 왜냐면 이 가해자도 3학년이니까, 굉장히 좀 그 심리적으로 그렇죠, 불안하니까 굉장히 돌보고 아이를 안정시켜줘야 될 때 자기 남편과 대통령이
나온 사진을 프로필로 바꾼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대통령과의 특수적인 관계니 우리 가족을 어? 좀 과시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지 않았나.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공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른 학부모들도 그 사진을 볼 테고 선생님도 사진을 볼 텐데요. 그렇죠. 요새 뭐 프사 보는 네. 게 제일 또 그 사람의 환경을 아는 방법인데. 근데 원희 하나 좀 네. 궁금한 게 그렇게 자료 요구를 이렇게 쭉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알았을 텐데 김승희 전 비서관도 알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쭉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공직기강의 문제점인데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저의 폭로 전에는 전혀 몰랐다. 저는 대통령실이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인데 김승희 비서관이 의전 비서관이 이제 딸이 학폭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연히 신고했어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실에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로 연루됐다고 신고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박상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 이틀 전에 지방교육청에서 김승희 씨 가족에게 통보를 합니다. 김영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학폭 심의 자료를 가져갔다. 라고 통보를 해요. 알고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 쌍방에 다 통보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 시점에서는 최소한 알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 국정감사 다음날 대통령이 해외 일정이 잡힌 날이에요. 네, 그렇죠, 해외 순방. 예, 예, 예. 순방이. 그랬으면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어야 돼요. 네. 만약에 이게 출장 중에 제가 학폭 이 문제를 폭로했다면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성과는 다 사라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근데 이 문제를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정말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드는 게 맨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김영호 의원님이 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뭉개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좀 어느 정도면 대충 뭐 크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뭉개려고 한 가능 본인도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근데 왜냐하면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김승희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내니까 그걸 곧바로 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여론을 보고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빨리 여기서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론도 좀 듣고 근데 여론이 그때 막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실 우리 그 예결위 때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추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을 다 뽑아놓고 얘기를 한 거죠. 자기들이 조사를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 11시에 제가 폭로하고 공직기강 관계자들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들이 그 교육청을 가서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타임 스케줄을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파견을 나가서 조사는 했어요. 근데 조사 만료 시간이 저녁 7시입니다. 성남에.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면직 처리한 시간은 6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이 그거는 손절한 거 아니냐. 뭐 정확한 답변을 못했죠. 네. 저도 그날 그 옆자리에서 들었었는데 도착한 시간이 아마 4시쯤 도착했다고 그 학교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담당자에 도착을 했고 그럼 조사를 했겠죠. 그 과정에서 사표 수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사는 나중에 끝난 네. 겁니다. 그렇죠. 7시 조사가 끝났는데 그 전에 이제 면직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대통령실 관계자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판단하고 아니 공직자들이 뭐 비위행위 저지르고 바로 그냥 사표 처리해 주면 그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매뉴얼은 공직자들은 사표를 내고 싶어도 못 내요. 그렇습니다. 예, 징계 여부를 이제 판단을 받아보고 비위 혐의가 없으면 이제 면직 처리하지만 네. 이런 문제는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초로 이 가장 빨리 손절한 사례다. 뭐 아시는 것처럼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뭐 김행 장관 네. 등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임명 강행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얼마나 아픈 부분이지 않았을까. 이게 왜냐하면 또 그 비서관이 뭐 또 김건희 여사랑도 굉장히 좀 네. 가까운 관계라는 대학원이 일반 대학원은 아니고요. 최고위 과정이라는 네. 아마 고려대학교 최고위 과정 때 만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연줄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가 원래 그 의전비서관은 외교관을 시켜서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후임자예요. 네. 그렇죠. 근데 김일범 의전비서관은 이제 외교부 출신인데 그분이 물러나고 김승희 씨가 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좀 무리가 따랐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세게 작용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때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얘기한 게 김승희 씨도 상당히 난감했겠죠. 대통령 순방을 앞두고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통령실에 나온 상황기획수석인가 그분한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랑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왜 갑자기 여사님이랑 연관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상식적이거든요. 아무리 이 문제를 은폐하더라도 자기를 추천하고 자기를 대통령실에 데리고 온 김건희 여사에게는 상의할 수 있었다. 이거 상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에 연루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나는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보통 의전비서관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외교부 직원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의전이 단순하게 어떤 뭐 의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것과 그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많은 뭐 국회 출신이거나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해 왔던 사람들, 왜냐면 대통령의 의중도 정확하게 알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보면 뭐 이분은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여사의 의중을 제일 잘 알았던 아주 그렇죠. 처음 발표를 했을 때도 아주 이상한 인사라고 생각했던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렇죠. 많은 언론에서도 김건희 라인이라고 표현을 네, 했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인사 검증이 안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녀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야 했다라는 게 상식적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녀의 학폭 문제가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뭐 조건인지 모르겠는 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고 이번에 김명수 합참의장 네. 후보자도 그렇고 다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 정부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조금씩 달라요. 정순신 씨 같은 경우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이의 학폭에 대해서 정순신 씨가 법기술을 이용해서 네. 계속 학폭을 미루고 아이의 전학을 연기하면서 아이가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을 때 가해자는 모든 코스를 잘 밟아서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명문대를 입학한 뭐 이런 스타일이고 이동관 씨 같은 경우는 아이의 학폭이 그 정순신은 언어 약간 폭력인데 여기는 네. 실제로 굉장히 가혹한 네. 네.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는데 학폭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네,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거기는 전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져서 사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MB정권의 7세들의 카르텔이 작동했던 학폭 권력형 학폭사건으로 저는 보고 종합판 있습니다. 종합판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순신 케이스는 본인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그 개입하려고 했고 개입했던 사례라고 한다면 MB 이제 이동관 케이스는 정말 종합적인 사례들이 나타나요. 그 당시에 뭐 대통령실 실세였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뭐 관계자들이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사태고 또 이번에 이제 정말 학폭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우리 저 뭐 합참의장도 네. 이런 학폭에 관계된 사건이 있고 지금 임명을 강행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도 왜 심각하냐면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다 군 가족들이 많아서 그렇죠. 군대 근처에 그렇죠. 있는 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네.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거기서 그 부인들이 안 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계급 사회로 조성되거든요. 그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부인들의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힘든 건데 이번에도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지금 비판과 그런 부분에 지금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번에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미 정순신 케이스에서 한번 그랬다면 더 한동훈 장관의 인사검증관리단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실패했다라는 게 저는 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이력서조차도 전 제출 안 한 거로 의심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왜냐하면 그 자녀 문제가 불거진 뒤에 한 언론에서 그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학력 문제를 또 제기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 게 검증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검증을 해줬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 상상력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검증 과정 없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다라면 공직기강,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거라고 봐야죠. 네, 네. 그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또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건이거든요. 네, 네, 이것도 네. 영상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저희 네.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기 비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28억 누락 운영이 국감에서 밝혀졌는데 대통령실은 국감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없다고 한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김 실장 재산 신고 누락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 치는 거죠? 김대기 실장께서 처분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건 어제 인사혁신처에서 말씀을 드렸고 김대기 실장이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국감장에서 저는 이처럼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때다. 제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 완료 시간은 19시입니다.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그냥 꼬리 자른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의원님,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 왜 이걸 조사로 제대로 해서 이 사실의 실체를 밝혀놓고 그때 면직 처리를 하든 징계 처리를 해도 시간이 되는 것인데 왜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맞습니다. 저 옆에 있었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네, 아주 무섭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도 있었고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28억 원인데 재산의 절반 정도거든요. 아니 이거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누락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본인은 이제 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채권을 뭐 비서한테 시켰는데 뭐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그냥 다른 건 줄 알고 했다고 하는데 그날도 저도 운영위에서도 질문을 해봤는데 그리고 다른 또 김한규 의원도 질문하고 그랬는데 헷갈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운영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인정보 핑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치졸했던 게 뭐냐면 이분의 어떤 다른 사생활이면 모를까 이분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이거를 여러 가지 처분을 받아야 되거든요. 뭐 구두 경고를 받고 시정 조치를 받거나 과태료를 받거나 이거는 남의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경고 내용을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이분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그 재산이 한 17억인가 아니요 20몇억이에요 이게 아, 몇 7개월 만에 그러니까 는 게 아니라 한 25억 정도를 신고를 안 했다가 누락되어 있다가 나중에 5월 달에 이제 대통령실에 갈 때는 신고를 안 했다가 맞아요. 연말에 다시 신고를 하면서는 그런 신고를 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근데 한 25억 정도 되면 이 누락이 돼도 이게 뭐 몇천만 원이면 그렇죠. 25억을 누락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도 재산이 얼마란 얘기야. 그래서 또 깜놀했죠. 진짜 2,500만 원도 한 25억이고 그리고 김대기 실장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이런 그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을 받았다. 어떤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뭐 인사혁신처에서 했는데 본인은 전혀 답변을 안 하고 오히려 예결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확인을 해준 거야. 네. 이게 비하인드인데요. 참. 그날 제가 운영위와 예결위를 같이 열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운영위에서 먼저 문제가 됐어요. 먼저 우리 주철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주철현 의원님이 이게 굉장히 센 내용인데 너무 평온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서 옥신각신하고 이제 쌈이 붙은 거죠.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질의가 바로 저 예결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이장을 뛰어가가지고 쌍둥이인 줄 알았어. 들어가서 인사혁신처장한테 물은 거예요. 거기서 막 물으니까 인사혁신처장이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운영이 때 어떤 얘기가 나온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한 몇 분 안 돼서 차이가 나타나서 뛰어가가지고 질의를 하고 네. 예상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이 사람도 맨 처음엔 개인정보다 하다 그래서 처분을 했냐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처분을 했다. 근데 내용은 자기가 개인정보에서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거기까지 밝혀지고 나서 또 우리 김영호 의원님들이 또 우리 집중포화를 그렇죠. 써보죠. 김대기 실장의 해명이 다르고 인사혁신처장의 답변이 다르고 그리고 네. 김영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네. 예결위에서 팀플레이를 한 거죠. 네, 질문하신 거 보면 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답변도 굉장히 뻔뻔합니다. 이게 공직자들의 자세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국회의원이 재산신고 25억 누락하면 의원직 상실이야. 상실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모 의원 내가 이 실명을 안 말해 조모 의원이요 네. 재판 받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는 이제 박상혁 의원님이 그날 그 1인 2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 상임위 겸직도 필요하구나. 굉장히 나 쌍둥이 들었다니까. 힘든 날이었지만 네. 굉장히 좀 재밌는 날이었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날 운영위 예결위 이렇게 네. 또 질의를 하셨는데 국토위에서도 인사 문제를 지적하신 게 있거든요. 원희룡 장관을 네, 상대로 네, 네. 국토부에도 뭐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있는 거 전문가죠. 같습니다. 저희 영상 준비돼 있거든요. 함께 네, 네. 보시고 오겠습니다. 장관님은 청문회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낙하산도 정도껏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국토부 산하에 임원들을 보니까 당연직을 제외하고 총 139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 61%에 달하는 85명이 비정상적인 인사로 보입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윤석열 카르텔을 만드는데 국토부가 선봉대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이게 좀 교통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도껏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도껏 발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전세 사기 문제 할 때 여러 가지 기관 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얘기했습니다. 이분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신 분인데요. 스스로 아주 솔직하게 쓰였어요. 주택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 그 대신 쓰신 게 윤석열 후보 선대위 원희룡 장관이 맡은 적직 본부에서 재직했다. 두 번의 총선 출마 경력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누구인지 아시죠? 예, 조금 눈치가 좀 부족하죠. 예. 근데 장관님 도지사 하셨을 때 정무특보까지 하셨어요. 눈치 부족한 분 아니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델리민주에서 그때 우리 국토위 3인방과 한번 장관을 불러서 여기서 한번 네?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어서 원희룡 장관은 너무 아니 그러면 굉장히 우리 시청률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국민의힘 유튜브 옳은 소리보다 여기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원희룡 장관님을 한번 델리민주 지옥의 문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일로 한번 모시고 오세요. 네. 아니 그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낙하산 인사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갖 군데에 낙하산들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들 그거 갖고 엄청 많이 괴롭히고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사들마저 그렇게 자기들끼리 범주화를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다 역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얘기 방송에 나온 분이 원희룡 어디 출마됐던 사람이고 원희룡 장관이 도지사 시절에 정무 특보인가 정무 보좌관 했던 사람인데 자기소개서에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국토 관련된 경험은 전혀 없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 장면이 뭐냐면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자기는 떨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본인한테도 망신이 된 건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국정감사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네. 이 정부가 과연 어떤 정부인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더니 정말 심각한 게 이제 검찰 공화국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숫자의 검찰 인사들이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면
제가 가까운 자료를 보니까요. 준비를 또 많이 네, 해오셨어요. 뭐 다 나오진 않지만 지금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여기는 주로 장관들 이렇게 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이나 아 여기 표가 있네. 예예. 네. 예. 아 다음 예 여기 보면 대통령 여기는 내각하고 비서실인데 보면 장관급에만 4명, 대통령실에만 7명이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행정관들은 아니고 굉장히 높은 급인데 다 검찰 출신들로 되어 있고요. 또 한 100여 명 정도가 합치면 그 공공기관 뭐 비상임 인사 이런 거 있죠. 뭐 상임 감사 이런 거를 다 검찰로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운영위 때 그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하도 그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냐라고 했더니 수석급 이상에서는 검찰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도 검찰 출신이 아니다.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이 아니다. 안보실장도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황당한 게 네, 좀 뻔뻔한... 만약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국무총리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안보실장까지 검찰이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옛날 그러니까,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 전두환 때 보면 하나회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쓰리허, 허문도, 허합형, 허삼도가 있었잖아요. 잘 돌이켜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그 사법연수원 27기 그렇죠. 27기가 한동훈 장관이 27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문제가 됐던 사람. 그래서 네. 이제 낙마했지만 이분이 만약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됐으면 사법연수원 27기가 경찰을 장악하게 된 거였거든요. 제가 그 이번 국정감사 때 정순신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까지 됐으면 27기가 대한민국 사정기관을 다 장악한 거다. 그랬더니 정순신 변호사가 뭐랬냐면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지금 성관이 사무총장 이분도 윤석열 대통령 친구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대학 동기죠. 그리고 지금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 중앙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렇죠. 이상민 장관. 네, 그렇죠. 그리고 대법관도 친구의 친구 했다가 낙마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정기관 특히 권력 사정기관은 검찰 27기가 장악하고 고등학교 후배가 있고 대학교 동기가 있고 그러니까 뭐 과연 야당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압받을 때 그냥 탄압받고 우리가 문제 제기되면 다 묵살당하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요직들이 네. 있거든요. 총무비서관, 뭐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있을 때 밑에 있던 검찰 직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 53명 정도가 있거든요. 비서관급 이상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수의 검찰 출신들로 채워져 있고요. 지금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김용원님 같은 분들이 궁금증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떤 구성으로 어떤 네. 사람들이 주로 정부의 장관이나 뭐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나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떠올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네. 이건데요. 보면 대통령 비서실은 53명, 비서관급 이상만 53명입니다. 그런데 영남 출신이 23명이에요. 호남 출신이 3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호남 출신의 3명 중에 1명은 검사예요. 그리고 호남 출신 중에 1명은 전직 국회의원이고 태어나기만 거기서 태어났지 나중에는 중고등학교를 다 서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영남 그러니까, 출신이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호남 출신의 8배입니다. 네. 야. 어마어마한 정말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도 다 정부 부처에다 다 요구를 했는데 네. 인사혁신처에 요구를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기록 카드를 안 준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 일일이 좀 조사를 한 건데 한번 계속 보여주시죠. 보면 주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힘센 부처 있잖아요. 국토부, 네. 기재부, 산업부에 네.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급 이상 무슨 뭐 실장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하는 숫자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국토부는 호남에 5배입니다. 아.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대장급 그러니까 별 4시 있었던 네. 인사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7명 인사했는데 호남 출신은 14명 그러니까 두 번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14명이 있는데 딱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영남 출신이고요. 예, 저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한 지역으로 일색에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델리 민주에서 또 우리가 뭐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죠. 근데 지금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과 저의 그 설전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주 핵심이 뭐였냐면 제가 행안위를 이제 4년을 했기 때문에 역대 경찰들 얘기가 그러니까 경찰들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다가 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의 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청에서 다 영장 발부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경찰이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공수처에다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때 어떻게 물타기를 하냐면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의원님 저도 영장 압수수색 영장 두 번 당했습니다. 야 본질은 경찰이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질문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검찰한테 받은 영장이에요. 압수수색 영장. 경찰이 청구한 게 아니야. 얼핏 보면 헷갈리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대충 들어보면 뭐 김용호는 영장 청구가 없겠는데 한동훈 두 번 압수수색 당했잖아. 저의 질의는 경찰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했다는 얘기인데 한동훈 그 장관은 그 순발력이 좀 있는 편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말장난을 치니까 의원님 저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두 번 받았어요. 본질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스템을 네.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걸 만들자라는 게 의원님 생각이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 그냥 정말 미친 듯이 제기만 막 했어. 근데 한동훈 장관도 이제 말문이 막히더라고. 하도 제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제기만 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 말려들지 말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아니 제 발언 시간에 왜 자꾸 끼어듭니까? 그리고 아니 장관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제 시간 다 뺏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주장만 했어. 검찰이 자기에 대한 영장을 자기들이 심사하는 것이 채택사유인데 그게 타당한 것이냐? 이 메시지만 계속 전달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김용호 의원 법이 이상하다 해서 제가 딱 결론 진 게 그거는 검사 출신의 한동훈 장관의 논리다. 그리고 바로 제가 교육부 장관을 찾았죠. 가서 우리 이조 장관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서 말을 딱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네. 안 말려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질문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말려들어서 프레임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책임에서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인사 참사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법무부에서 인사 정보관리단 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지점을 꼭 지적하고 싶은 게 한동훈 장관이 원래는 그 청와대에서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법무부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또 막 폼 잡으면서 FBI에 가야 된다고 출장 FBI 가서 뭐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얼마나 폼 잡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음지에서 있었던 인사 뭐 이런 검증을 양지로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자기도 책임질 일이 있지 않겠냐 이 문제가 있다면 이러면서 처음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순신 사건이라든지 여러 검증 사건이 터지자 뭐라고 하냐면 아 저희들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자료만 수립해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에 준 거니까 아무 책임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정말 사실은 뭐 지금 출마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인사 낙마 사례들 인사 검증 실패 사례들로 이분은 경질을 당했어도 옛날 경질을 당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 이번에 그 수원 그 부장검사 그렇죠. 그 사위 마약 사건 어제요. 처남 죄송합니다. 처남 사건에 대해서도 야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검찰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정말 야 그 뻔뻔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만 네. 더 보여드리고 이제 뭐 시간도 많이 됐는데 네. 네.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델리민주가 굉장히 잘 만든 쇼츠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 참사입니다. 정순식 자녀 확보, 이동관 자녀 확보, 김승희 자녀 확보, 합참 의장 후보인 김명수 자녀 확보. 김명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골프를 치고 주식거래를 따지요.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뭐 하는 겁니까? 인사검증 실패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완전 인사 참사에 눈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100% 동의하는데요? 저 수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인사검증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하고 저희 저 의원들이 그렇게 비판했을 때 그러지 말라. 만약에 그럴 이유라면 뭐 국무총리실에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되는 문제인데 결국 저걸 왜 법무부에 설치했냐면 대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한동훈이 인사와 관련된 걸 장악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굳이 저 이유였다면 뭐 국무총리 산하에 저 민정수석실 없앴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로 갔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전에 있던 공무원들 데려와서 똑같이 하는 건데 그런데 결국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거는 인사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인사를 누가 검증하느냐 한동훈이 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리수를 써가면서 했던 건데 결국은 책임을 안 지고 결국 지금 뭐 선거 출마한다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네.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 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인사검증을 실패한 한동훈 장관의 지금 언어는 뭐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국민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는데 정말 검찰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반문으로 하면서. 네, 검찰의 언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PPT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제 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마지막 남영동 PPT. 남영동. 예. 남영동이 뭐예요?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죠. 저희들을 뭐 김영호 의원님도 네. 저 잘 아시고. 유 남영동이네요. 저희들이 정말 함부로 입에 담기가 싫은 단어지 않습니까? 남영동 네. 예전에 거기서 고문에 있었던.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남자가 여기 그 남영동에 남은 남자입니다. 네. 보시지만 대통령실 53명 비서관 중에 49명이 남자입니다. 여성이 4명. 국무위원들이요. 네. 저 19명 중에 16명이 남자예요. 그리고 저 1급 이상 공무원들은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 한 명도 없죠. 네. 야. 그러니까 지금 주요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 1급 이상 공무원들 다른 부처까지 가면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95%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에서는 저 30%를 목표로 하고 채우지를 못할 때라도 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30%를 생각하라고 지금 정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아까 언론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통계 보셨어요? 아무도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고 네. 있는 통계예요. 정말 전두환 정권 때 말고는 저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저 남영동의 영은 영남입니다. 정말 아까도 보셨지만 네. 특정 지역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고요. 야. 아까 그리고 동은 서울대 동문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가 대통령실 장관들 보면 그리고 주요 부처의 1급 이상 47%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다른 부처까지 더 확대해 보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뭐 친구의 친구라든지 서울법대 뭐 동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요 지금도 지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영동이고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저 뉴는 뭐냐면 네.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 예. 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저와 이름이 같은 통일부 장관. 아, 예. 이분 여기 나와 있어요. 뉴라이트. 나 진짜 이 김용호 장관 발탁되고 나서 나 성남 갔더니 저거 장관 취임 축하한다를 가지고 네.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 특히 한국 자유회의라는 뉴라이트 단체의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김용호 장관의 대표적인 네. 사례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네. 뭐. 통일부 장관,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뭐 과거사위원장 이렇게 장악해서 저분들이 또 대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머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결국 뉴 남영동 인사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대하는지 보여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한동훈 장관의 그 인사 실패가 지금의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동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왜 남영동이 여기에 등장했지?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MB 정부일 때는 고소영이었잖아요. 고소영. 그렇죠. 고려대 네. 소망교의 영남. 영남. 근데 이번엔 정부는 남영동. 네. 근데 영남은 또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기 싫은 명칭이긴 한데 입에 착착 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공직사회에서는 네. 이미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슬픈 얘기가 뭐냐면 사법부에 있는 제 아는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면 이런 자리에 적합하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에 있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걸로 네. 어떤 그 자리를 논하게 되니까 너무 슬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국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두 분의 계획까지 좀 듣고 싶은데요. 어느 분께서 먼저 네. 네. 이제 국회 일정이 뭐 앞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제 55클럽 특검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 특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이 이제 하나가 돼서 반드시 그것을 좀 관찰해낸다 이런 의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총선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는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국정기조를 바꿔서 최대한 민생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 총선 승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12월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예산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R&D 문제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민생 예산 우리 야당이 잘 챙겨서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뭐 델리민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치자들이랑 함께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남영동 네. 장문 우리가 장명했는데 이번 델리민주 통해서 그게 많은 언론에 퍼져서 이게 델리민주 발로 이 남영동 정권에 대해서 뉴 남영동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특검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델리민주가 힘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댓글에서 민선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서울시당에서 오셨나봐요. 네. 민선에는 이제 권리당원 협의체. 네. 아마 중앙당을 포함해서 한 단일기구로 500명 이상 우리 협의체를 만든 거는 최초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당원 협의체 이제 민선회가 저희가 한 560명의 당원 협의체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네, 아까 댓글에 있습니다. 민선회요, 영원하라! 그리고 댓글에 이 콘텐츠가 굉장히 재밌다고 계속 해달라는 분들도 네. 많았거든요. 조회수가 많아야 됩니다. 냉정한 이 조회수 장사기 때문에 네. 냉정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앞으로는 더 연구 많이 해가지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패널들 네. 아마 나오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고릴라 케인님께서 김영호 박상혁 두 의원님들 이번 국감 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일해 주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델리민주 국감 그 후에서 국감 내 고생 많이 하신 또 다른 의원님들 모셔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